한국 경제가 신나게 달릴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존재. 청년이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가 된 것은 처음이다. 그동안 우선순위를 따질 때마다 늘 다음에 덜 급하다는 명분으로 청년들은 밀려나야 했던 것이다. 우리 연습실이다. 월세 30만 원짜리. 최근에 올랐지만 그래도 싸게 얻은 거다. 지하 3평짜리 공간. 여기서 작곡도 하고 합주도 한다. 마음 편하게 24시간 연습할 수 있는 고마운 곳이다. 멤버들이 하나 둘 들어온다. 머리 잘랐네? 귀엽다. 저 자른 거예요? 아니 엄청 많이 잘랐네요? 몰랐네. 아니 자기가 자른 거예요? 네, 원래 지가 자네. 파마도 자기가 한 거고? 아니요, 원래 자연머리. 아, 파마 아니에요? 네. 오, 충격적이다. 여기 물살이 너무 세. 여기 터세가 너무 세. 저 바위 어디서 돈벼락 맞지 않으면 아마 우린 평생 이렇게 살 거다. 어른들은 옛날엔 더 힘들었다고, 간장에 물 타서 밥 먹었다고 말한다. 나는 지금 아픈데 예전에 내가 너보다 훨씬 아팠어라고 얘기하면은 아, 뭐하라는 왜 여기 왜 와서 이 얘기를 하고 나 아픈데 이렇게 짜증 나잖아요. 어차피 지금 등 따시고 배불리 먹고 있는 아이씨들이 우리 때는 더 힘들었죠.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막상 우리가 배고픈데 자기 그러니까 똥 마려운데 자기 똥 마려웠었던 적을 얘기하면은 빡치는 거죠. 지는 이미 싼 거 아니에요. 이건 사는 게 아닌데. 그럼 난 왜 노래를 하는 거지? 난 눈치만 보다가 홀로 외로우니까 뭔가 불안한 사람들한테 우리 노래는 뭐지? 기대하지 마. 지금 그냥 인정해. 넌 계속 이딴 식으로 이 꼬라지고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거야. 뇌졸중이나 암이나 뭐 세 개 중에 하나로 늙어 죽는 일은 없을 거야.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이걸 인정했을 때 생기는 변화는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요. 네 삶을 찾아가라. 중식이의 노래는 이 시대 청춘의 자화상이다. 언제쯤 그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? 다가오는 총선은 과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? 머리도 잘랐어요. 네. 출근한다고 자른 거예요? 네, 뭐 아무래도 좀 붓이 생각보다 좀 깔끔한 모습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.